그런 활동을 쭉 하게 된제 역사를 추적해 보면 변화가 있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이유로 해봐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서 지금은 좀 사뭇 다른 이유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이공계 위기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시작된 일들이거든요. 학생들이 좀더 과학과 수학을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이공계를 계속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2004년 정도에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도 하지만 이거를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억지로 쪼개서 했었는데 이제 점차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사람과 소통하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 있고 재미도 있고 해서 점점 더 일을 많이 하게 됐고 특히 이제 2010년대 지나면서는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제가 보기에 되게 암울한 시기를 거쳐왔던 것 같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뭔가를 했지만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과학이 그런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좀더 합리적이 된다면 이 사회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이제 그 이후엔 열심히 책도 내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좀 변해왔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과학을 아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좋은 역할을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봐야겠죠. 다음에 재밌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마도 제가 과학자로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대학원 때까지겠죠? 그때까지는 이렇게 심각하게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때는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정도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정도의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학 지식만 가지고 이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특히 아마 일반인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부터는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많이 생겼다고 할까? 아마 그때부터 좀더좀 희한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문화와 예술에 대한 거는 아마도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냥 소양으로 쭉 해오지 않았을까 모르는 사이에 주로 다책 보고 얻은 지식들이 많고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과학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과학의 정의에 위배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질문에서 약간 제가 동의하지 못할 부분은 과학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철학은 이미 아주 옛날부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고 그런 점에서는 과학은 철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과학이 철학과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물질적 증거.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을 해서 논리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철학과 많은 부분을 공유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철학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 증거를 반드시 물질에 기반을 둔다는 거죠. 실험에 대한 증거죠. 누가 한 이야기나 순전한 논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 여기서도 수학이랑 갈라질 거예요. 수학은 그냥 가정할 수 있지만 과학은 그 가정이 옳은지조차도 실제 관측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합리성이겠죠. 과학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과학이 아닐 거기 때문에 저는 과학이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은 못안할것 같고요. 단지 이제 과학으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건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과학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과학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우리 몸은 다 원자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자들이 다른 형태로도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왜 하필 이렇게 조합이 되면 이 생명을 갖게 되는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은 모른다가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답일 거고요. 몇 가지 사람들의 가설과 추론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제 강연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들을 탐색해 볼 텐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몰라요. 사실 변신이라는 카우스 콘서트에서 저한테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 이제 왔을 때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저는 물리학자인데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명 현상도 결국 물질, 즉 원자들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물리학자가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생명을 본다면 아마 생물학자들이 와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재밌는 생각이 드니까 물론 실수를 할 여지가 있어서 뒤럽기도 하지만 양자 물리학자 가운데 유명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의 핵심이 되는 방정식
책을 만들고 거기 자기 이름을 붙인 사람인데 슈레딩거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씁니다. 사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 왓슨과 크릭 같은 사람들이 생명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에 뛰어들고 결국은 DNA의 구조를 찾아내자 그와 같이 이미 물리학자, 특히 양자 물리학자가 생명에 대해서 책을 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제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특히나 그 책에서 슈레딩거가 이야기를 이미 했지만 전문가가 다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즉 원자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혼자 생존하고 그 번식하는 그런 생화기계인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추적을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분명 틀릴 겁니다. 하지만 틀리더라도 거기서 뭔가 우리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바람에서 이번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강연을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한 문장으로 제 강연을 요약해 보자면 생명은 생화기계다.